기분이? 엄마가 없으니까 좋아요. 엄마가 왔으니 좋아요? 네. 엄마가 앞으로도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애가 셋이니까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써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마는 맨날 신경 안 써줘. 일반 학원 보내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알아서 딱 계기에 맞게 다 해주시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잘했어, 민경이. 어머니 조심해 가세요. 네. 네. 민경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동균이네 집. 자그마한 집엔 할머니와 아빠, 동균이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빠가 일이 바쁘다 보니 동균이는 할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우리 손자 야구르트 하나 먹고. 네. 요구르트는 할머니가 동균이를 위해서 늘 챙겨주는 간식인데요. 아주 팔아서 팔면은 이제 모아면 20개 3,000원이니까 저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팔면은 사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 모아놨잖아요. 집안 한쪽에는 손자에게 요구르트를 사주기 위해 그동안 모아놓았다는 파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모으신 거예요, 이거? 며칠 됐어요, 모은 지가. 네, 제가 다리가 안 좋으니까 걸음을 많이 못 걸어 다녀요. 그럼 이거 팔러 가시는 것도 멀리 있는 데 아니에요? 조금 먼데 이제 힘들 때는 우리 손자가 조금 도와주고. 그리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지만 늘 밝고 구김살 없는 동균인 학교 성적도 뛰어나다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학원을 좀 보내볼까.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센터만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흔한 학원 하나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는 동균이. 그런데 책상 위에 작은 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몇 달 전 동균이가 직접 쓴 다짐이라는데요. 지금까지 부모님들, 할머니들이 수고하셨잖아요. 그거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어느새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란 동균이. 무슨 사람이 되고 싶어요? 컴퓨터 쪽에서 좀 멋진 사람. 할머니 미국에서 여행하고 싶으시다니까 미국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빠나 엄마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집 사야죠.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테마공원. 외국인 선생님과 아이들이 특별 야외 수업에 나섰습니다. Everyone, we're gonna go see the little mini world. Are you ready?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 모형들이 가득한 공원. Kinsley teacher, country. 풍차가 달라요. Kinsley teacher. Hey, Kinsley teacher, what is this? Big Ben. 이 수업은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입니다. Oh, what is this? Left side. Left side. This is Eiffel Tower. Very good. France. Eiffel Tower. Eiffel Tower. 영어로 할 때는 Eiffel Tower라고 있는 거야. What country? Should like to teach them here. Here? That the world is a big place, so they can study hard and go see anywhere they want to see themselves.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은 마치 해외 여행을 하듯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각국의 건축물들을 살펴보는데요.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그 속에 담긴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배우는 아이들. 유명한 사람. 대통령. 맞았어. Number one president. 첫 번째. 첫 번째 누구예요? 워싱턴? 영어로 해외 문화를 배우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재미가 더 늘었습니다. 테마공원을 둘러본 아이들은 작은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시간부터 골든벨을 시작할 텐데요. 정답판을 늦게 들거나 컨디션이 걸리면 탈락입니다. 굉장히